1년간 옷 사는 데만 54억 쓴 인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브랜드에만. 바로 미국 래퍼 카니 웨스트인데요. 그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지난 1년간 발렌시아가에 지출한 총 금액이 적힌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 첫째는 그가 발렌시아가에 지출한 총 금액, 둘째는 총 금액 중 여성 제품에 지출한 금액입니다. 일단 카니 웨스트는 최근 언론에 노출되는 사진 대부분에 발렌시아가의 제품을 최소 한 개 이상 착장할 정도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사진 위주로 착장 정보 및 가격을 살펴보면 패디드 자켓 268만원, 택시 블루종 564만원, 스파이크드 자켓 확인 불가, 월드푸드 프로그램 콜라보 캡슐 자켓 199만원, 멀티포켓 카고 팬츠 255만원, 데님 스타일 자켓 620만원, 오버셔츠 158만원, 대략 이 정도쯤 되겠네요. 근데 여기까지 금액이 2064만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54억은 대체 어디에 쓴 건지 감이 안 옵니다. 카니 웨스트는 어떤 이유로 이 브랜드를 선호하고 또한 컬렉션 내 대부분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카니 웨스트와 현 발렌시아가의 수장 뎀나 바잘리아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니 웨스트는 뎀나 바잘리아가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부임하기 전부터 그에게 큰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뎀나 바잘리아가 설립한 그의 첫 번째 브랜드 베트멍의 초기 제품 때부터 다양한 제품들을 착용해왔고, 뎀나의 발렌시아가 부임 이후 2021년 그의 신보 돈다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다양한 굿즈들을 협업하여 발매하였죠. 가장 최근에는 카니에가 디렉터로 부임한 갭과 발렌시아가의 콜라보레이션도 큰 성공을 거둬 100억대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둘의 관계를 차치하고라도 근 10년간 전세계 패션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카니 웨스트가 발렌시아가에 그만큼 돈을 쓰는 이유는 뎀나가 디렉팅한 발렌시아가의 의류들이 그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든다는 것 자체가 전세계 패션 트렌드의 주류이자 1티어임을 반증하는 걸 겁니다. 1년 동안 55억을 그것도 한 브랜드에만 지출한 카니 웨스트. 하지만 최근 카니 웨스트는 의류 렌탈비 미납이라는 명목으로 5억에 가까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인데요. 다양한 아카이브 의류를 보유 및 렌탈하고 있는 데이비드 카사반트에 의한 소송입니다. 카니는 데이비드 카사반트로부터 총 13점의 의류를 렌트했으나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는 상태라 소송권에 얽혀있는 상태인데, 해당 제품을 정리하자면 빈티지 갭, 라프시몬스 베스트, 라프시몬스 탑, 질샌더 레더 자켓, 빈티지 파카, 빈티지 탑, 빈티지 팬츠, 돌체인 가바나 탑, 미우미우 셋업, 켈빈 클라인 범버, 구찌 티셔츠, 구찌 팬츠, 헬무트랭 팬츠입니다. 데이비드 카사반트 아카이브 측은 연체료는 물론 손실가치를 반영해 40만 달러, 한화로 약 5억 5천여만 원을 청구했다고 하네요. 1년에 한 브랜드에만 55억을 쓰는 카니가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의류를 돌려주지 않는 건지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